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상에는 체가, 이 체가 내 얼굴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세를 이렇게 잡아주시고, 이 상태에서 공이 이쪽으로 날아왔을 때, 내 머리 옆으로 날아왔을 때, 이 상태에서 날아온 공을 막는 겁니다. 날아온 공을 후려치는 게 아닙니다, 투타구는. 날아온 공을 막아요. 막으면 막히겠죠? 이때 그대로 밀어줍니다. 밀어주면서 여기에서 허리 힘을 이용해서 틀어줍니다. 이렇게 쭉. 딱 틀어줬을 때, 내 거울에 비친 내 옆라인이 나와야 돼요. 허리 옆라인이. 초보자들은 하나, 둘, 셋, 이렇게 골반을 틀어주셔야 되거든요. 이렇게 돼야 되는데, 실전에서는 맞을 때 여기까지만 가면 공이 날아갑니다. 그러면 바로 또 자세를 잡아주는 건데, 우선은 중요한 게 날아오는 공을 막고, 막았을 때 밀어줘야 됩니다. 밀어주고, 밀어주면서 여기서 문대는 느낌, 머리가 문댄다 그러죠? 문대는 느낌으로 밀어줘야 돼요. 이 추진력 있게. 공이 날아오면 막고 밀면서 쑥 밀어줘야 됩니다. 그래야 공이 일자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갈수 있어요. 이게 우상입니다. 오른손으로 위에서 후린다 해가지고 우상이고, 중요한 거는 경기 시에 자세 잡고 있다가 공이 날아오면 딱 막고 밀고 풀어줍니다. 그리고 공을 주시하셔야 돼요. 공이 제대로 갔는지. 여기까지가 우상입니다.